뭔데 그래 너? 엄마, 우리 아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 그랬지. 넌 이 밤에 와서 왜 또 그 얘기를 물어봐. 좋은 얘기도 아닌데. 엄마 다 알고 있지? 우리 아빠 강다니 때문에 죽은 거. 그게 무슨 소리야 너? 도대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그런 말을 해? 이장님한테 다 들었어. 우리 아빠 어떻게 죽었는지. 아빠가 강단이 병원 데려가려다가 사고 당한 거라며. 어떻게 그런 일을 감쪽같이 숨길 수 있어? 그럼 난 여태껏 우리 아빠 죽인 애를 고모라고 불렀던 거야? 그게 왜 네 고모 때문이야. 아빠가 운이 그거밖에 안 됐던 거지. 엄마는 아빠를 그렇게 보내고도 강단이 편을 들고 싶어? 할머니가 아빠 보고 병원 가지 말랬는데 결국엔 가서 사고 났다면서. 그럼 네 고모가 열이 펄펄 끓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그냥 둬? 네 아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걸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. 그걸 왜 고모 탓을 해? 차라리 확 죽어버리게 놔두지 그랬어. 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? 맞잖아. 강단이만 없었어도 우리 아빠 안 죽었고. 그럼 내가 아빠 없는 애 소리 들으면서 안 살았을 거 아니야. 서물아, 난 진짜 엄마가 이해가 안 돼. 아빠가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강단이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어? 데리고 그 밖에도 모자랄 판에. 할머니 그 사고 이후로 고모 얼굴도 안 쳐다보셨어. 젖먹이 때부터 할머니한테 원망과 구박 다 받으면서 여태껏 산 네 고모 불쌍하지도 않아? 강단이가 뭐가 불쌍해. 우리 아빠 죽인 애한테 여태 모든 걸 다 뺏기고 산 내가 더 불쌍하지. 사모라, 너 고모한테 그 얘기 안 했지? 절대 얘기하지 마. 어? 아니, 다 말할 거야.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죄책감 갖고 살게 할 거야. 사모라, 안 돼. 그러지 마. 이거 놔! 사모라! 어떡해. KBS